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일본 삿포로시의 2030 동계올림픽 유치 전망이 어둡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일본의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올림픽 개막식에선 선수 입장 순서의 게임 음악을 활용한 행진곡 메들리를 선보였고 기대를 받은 캐릭터들은 퍼포먼스에서 배제됐다. 당초 피카츄, 마리오 등으로 준비했지만 덴츠 측은 자사 출신 광고 전문가 사사키 히로시를 총괄 책임자로 내세워 연출팀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미즈노 등 연출 담당자들이 올림픽 개최 8개월 전 활동을 중단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도쿄 검찰은 다카하시가 운영 중인 컨설팅 회사 커먼즈도 돈의 흐름을 쫓다 이번 뇌물 사건을 포착했다. 광고회사 다이코가 커먼즈에 1,500만 엔을 이체한 사실을 발견한 것. 2019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 다이코 임원을 통해 이뤄졌고, 다이코를 올림픽 협력기관으로 만들어 하청업체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덴츠는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선정한 대형 광고회사다. 다카하시 이사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 기업, 영예인을 올림픽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호평을 받았던 개막식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하시 하루 6일 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이사는 대형 광고회사 에디크 홀딩스와 선혜로 측으로부터 각각 약 4억과 약 6천을 받은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다카하시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액수로는 총약 18억 원 수령 혐의다. 일본 매체는 다카하시의 뇌물 수수 파문으로 일본에서의 올림픽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